공무원 경찰 영어 맥하여 여섯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은 뭐 했다? 거부했다. 그죠? 전면적으로 그죠? 그 협상, 전면적으로 협상을 거부했다. 뭘 가지고? 그 정부, 아, 그죠? 자, 답은 뭐든가? outright는 그죠? 전면적으로 outright.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particular는 뭡니까? particular. 그죠? 터키, 이 말이죠. 터키. 그죠? approximately는 그죠? 어, 대략. 혹은 근사치, 거의 이런 말이고요. respectively는 각각의, 각각 이런 말이죠. 그죠? 답은 뭐가 된다? 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묵맥상, 그죠? 낱말이 적절하지 않는 거, 그죠? 적절하지 않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죠? 어, 뭐가 잘한 사실이다? 많은 학생들이, 그죠? 카페인을 사용한다. 머무르, 자, 스테이어 하면 잠을 자지 않고 머무르는 거죠. 레이트, 밤늦게 가시, 그죠?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또 뭐다? 집중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잠을 가지고 어, 카페인을 많이 사용한다, 그죠? 사실 몇몇 전문가들은 보고했다, 데드야를 보고했다, 그죠? 카페인 학생들의 카페인 사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죠 보고를 한 이제 보고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카페인은 그 의존은 그죠 뭐 사이에 고등학생 사이에 카페인은 의존이죠. 그러니까 의존이 주어가 되니까 단수해지다, 그죠? 어, 의존, dependency, 그죠? 반대말이 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존,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는 거 맞죠, 지금, 그죠? 그니까, 1번은 맞는 거다, 그죠? 우리 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는 거다, 그죠?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지난 5년간 증가했다, 그죠? 의존은. 대부분의 10대들, most of 쓰면 더 써주고, of가 없습니까? 그래서 tinge죠. 10대들은, 그죠? 알지 못한다. 어떻게 카페인이, 그죠? affect age죠, 그죠? 이를 쓰면, effect이 되면 뭐 한다? 그죠? 명사죠. A를 쓰니까 동사 영향을 주는지, 그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지어, even, 그죠? 심지어 뭐지라도, even 또,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이, 일지라도, 그죠? 재빠른 해결책이 보일지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helping, 제자들의 명, ing, 그죠? 돕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준사역 동사니까, study, 동사 원형이나 도구정사, 그죠? 늦기까지 공부하는 것, 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재빠른 해결책처럼 보일지라도, 그죠? 신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 카페인은 온화한, 그죠? 스티뮬러 자극제이다, 그죠? 어, 뭐 어떤 자극제이다? 야기하는, 증가되는 심장박동을,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높이는 그런 거다, 그죠? 카페인. 대부분의 사람들, 광대문사니까 이렇게 꾸며주겠죠? 처음 나오는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그죠? experience 앞에까지 끊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sensitive가 민감한, 카페인에 민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한다, 그죠? 장기적인 증가, 에너지 예상이죠? 단기적 증가죠, 단기적. permanent가 장기면, 답은 뭐다? temporary가 되겠죠, temporary. 단기적인, 그죠? temporary. 단기적인, 그죠?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죠? temporary. 일시적인 증가가 되겠죠, 그죠? 일시적, 단기적인 증가니까 답은 4번이네요, 그죠? 그리고, 높아지는 기분이. 그러나, 이 에너지화 되어진, 이 에너지화 되어진 감정이라는 것은, 그죠? 재빨리 증발되어지면 남긴다. 학생 느끼도록. 피곤하고 짜증나도록.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는 것 되죠? 옳은 문장. 학생들 원하는, 사기를 원한다. 학생들이. 흥미로운 거, 그죠? 원이죠.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명사는 부정대명사, 원이나 원주라고 써야지. 여기다 이시나 뭐 데이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죠? 이거 원 쓰는 거 맞아요. 언제? 그들이 be exposed to, 노출됐을 때. 자, 이 이시 지금 뭐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있으면 뭐 한다? 단수, 원이 단수니까 대명사 있으면 맞네요, 그죠? 이런 데서. 어, 그래서 3번에 1번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 3번에 답은 뭐가 된다? 그렇네요,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친절한 아줌마는 보고되어졌다, 왔다고, 그죠? 그 전에 온 거죠. 어젯밤이니까. 보고된 거는 현재. 이 아줌마가 온 거는 과거다, 그죠? 그죠? 그래. 어. 여기에 왔다고. lately 뜻이 뭡니까? 최근에죠, 그죠? 최근에. 늦게, 여기 왔다니까, 늦게니까. lately가 아니고 뭐다? 늦게, late를 써야 되니까, 이번은 틀린 게 되겠네, 그죠? 그 기술자는, 그죠? 어. 관찰, 지각 동사가 수리되면, 그죠? 아니죠. 리페어링, 수리한다고. 그
고장난 기계를 그죠? 수리하고 있다고 보고 관찰되었다 그죠? 뭐 써야 된다? 리페어나 그죠? 리페어링을 써야지 to 리페어를 쓰면 안 되죠 그죠? to 리페어를 쓰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o 리페어 쓰면 안 되고 리페어링을 쓰든지 리페어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 선생님은 이제 suggest에는 뭐다? ing 정도 고잉을 써야죠. 고잉 외출하라고 저녁 식사 먹고 외출하라고 왕에 그 지루한 강의 후에 외출하라고 그죠? 외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ing 써야 되니까 그죠? 4번도 틀린 것이 되겠네요. 그죠? 이 책에는 그죠? 지금 이 프린트는 제가 이렇게 to 리페어링 됐지만 우리 교재는 됐습니까? 문제집 카톡 문제집에는 그죠? 됐습니까? to 리페어 되겠죠? 예. 다음 중 바르기 역시 맞는 글을 고르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옮긴 거. 두 영화 중에서 더 재밌고 감동적이다. 그죠? 무브가 뭐 드시면 무브가 감동적이죠. 흥미롭다. 두 개 중에서 그죠? 이 영화죠. 두 개 중에서 뭐 한다? 비교 기준 앞에 뭐 써야 된다? 더를 써줘야 돼. 그죠? 더를. 이렇게 더를 써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The more interesting and the movie. And를 중심으로 기억력, 병렬은 많은데. 그죠? 더 흥미롭고 더 재밌다 되니까. 그죠? 설상가상으로 to make a matter worse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요 부정사 관용어고 부정사의 그죠 관용어 기억하십시오 그죠 또 다른 폭스일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 있었다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그죠 another 무슨 어죠 단수잖아요 이거 뭐다 other가 아니고 뭐다 another를 써야 되죠 그죠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 또 다른 일이니까 또 다른 폭스 만약에 other 쓰면 됩니까 이렇게 other를 쓰면 뭐한다 복수명사를 쓰는 거죠, 그죠?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일기예보가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아더 뒤에는 복수명사, 그죠? 그 컴퓨터가 작동을 멈췄을 때 그 소녀는 그걸 고치기 위해 그 가게로 가져갔다. 컴퓨터 stop ing, 그죠? 뭐뭐 작동을 멈췄다. stop 뒤에 뭘 쓰면은 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만두다 멈추다고 stop 안 쓰면 중단하다. 이 작동하는 것이 그 중단하는 거죠. 작동을 멈췄으니까 stop 이렇게 쓴 거 맞네요. 그죠? 작동을 멈췄을 때 그 소녀는 그것을 이 컴퓨터가 단순이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가져갔다 어디로? 컴퓨터 가게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죠? 이 컴퓨터 역시 이 컴퓨터 지가 수리하는 게 수리되는 뭐가 되니까 대상이 되니까 뭐한다? PP를 쓴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빈칭 주어 써야 되죠. 비가 날씨 거리 명암 같은 거죠. 그 뭐다? 잇 빈이 돼야지 그죠? 그냥 빈 쓰면 안 되죠. 만약에 그냥 빈 쓰면 소년이 뭐가 됩니까? 밖에 비가 되죠.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한다? 우산을 가지고 외출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것이 되겠네요. 어법상 틀린 거다 그죠? 어법상 틀린 거. 초창기 어린 시절 이래로 엘빈은 뭐 했다? 아주 명확한 그죠? 뭐 했다? 아주 뭐 날카로운 그 모델 메이커 모델을 만드는 그죠? 모형 같은 그 만드는 모형 제작자였다 그죠? 모형을 잘 만드는 그런 아이였다. 그걸 만들었다. 모델 자동차를 모델 모형 뭐 철도 기 설계도를 만들어 그리고 모형 거리 장면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죠? 그가 뭐 했다 질문했을 때 그가 뭘 원하는 게 뭐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대답 그러니까 지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command 주어 he 그 소년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하는 거죠 ask가 되겠죠 질문을 받아 무엇이 되고 싶니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 했다 말하곤 했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제 모형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그죠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판매하는 모델 키트를 이 모델 키트가 뭡니까 모형 그 조립하는 그 재료들, 그죠? 레고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결국, 엘빈은 선택했다. 진짜 직업을. 건축가를, 그죠? 그는 뭐다? 잘 하지 못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일을. 역시 뭐 했다? 그는 뭐 했다? 향상되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일한 부분. 그의 일에서 그가 즐기는 유일한 부분. 이 부분이, 그죠? 유일한 부분.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의 일이 되고 주가 되니까 5점 한 내죠. 만드는 것이다. 모델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못하기 위해서 그저 제안서 한 뭐 침체기가 됐을 때 그죠. 뭐 뭐라고 할까요 그죠. 뭐
그 개주 재정적으로 불경기가 그래, 불경기가 쳤을 때 그죠? 불경기를 때 엘비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해고되어졌던. 다행히도 뭐뭐 중에 하나 복수 중이죠. 그의 전 고용주 중에 한 명이 그죠? 했다. 제안했다. 강조죠? 엘빈에게 개어지하겠다. 뭐하라고? 치하라고. 그 자신의 회사의 모델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프리랜서 기초로. 지금 엘빈은 모형을 만든다. 그죠? 이거는 중요한 건축 그 회사에서, 그 마을에. 그는 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그는 벌었다. 리빙 어저 생계를, 좋은 생계를, 돈을 좀 잘 벌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독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주제다. 그죠? 6번은 6번 문제는 그죠? 주제에 관한 문제다. 그죠? 주제에 관한 문제니까 역시 그죠? 선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를 보시면 새로운 직업 생산되어진 뭐에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새 직업 인터넷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직업 상성 새로운 세대의 상성 예술가 그죠 새로운 예술 세대의 예술가들의 뭐 발생 탄생 상성 이런 거죠 특징 젊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 필요성 instant information source 그 즉각적인 그죠? 정보 원천의 필요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수많은 세대에게 그죠 수많은 세대에게 학자와 예술가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하나의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셰익스피어에게 흥미는 뭐였다 문학이었고 모차르트에게 그죠 셰익스피어에게는 문학 그죠 모차르트에게는 그 관심은 뭐다 음악 작곡이고 그리고 뉴턴에게는 물리학이었다 시각 디자인 시각 예술가들은 기대되지 않는다. 이하도 높은 수학을 그죠? 시각 디자이너가 그죠? 예술가들이 수학 잘할 필요는 없죠. 또 철학자들이 공부하기를 기대지 않는다. 공학을 그러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다른 원천, 적합적인 정보의 원천의 발전과 함께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가 왔죠, 그죠? 그러나 그럼 앞에 거하고 반대로 앞에 거는 뭐다? 한 사람이 한 분야에 뭐한다? Concentrate하는 거, tend to concentrate. energy on one particular subject이라고 하죠. 그러나 뭐다?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온 김, 인터넷과 다른 원천, 적합적 정보의 원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추구한다, 얻으려고. 적어도 일하는 지식, 많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을 추구한다. 그죠? 과목에서. 소위, 팬케이크 만드는 사람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의 에너지를, 하나의 분야, 흥미 분야에만 그러나 대신에 선택한다 펼치기를 그 스스로를 그죠 조금 그죠 어디로 더 넓은 분야로 퍼져 나간다 그죠 그 결과 결론이 오겠네 그죠 새로운 세대의 팬케이크 만드는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뭐가 되었다 프로버비얼 그죠 잭스 그죠 오늘 그 속담적으로 개근적으로 뭐다? 팔방미입니다. 잭스 오브 올 트레이드가 팔방미.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 그죠? 뭐다? 그러나, 뭐다? 그러나 뭐다? 하나에는 또 마스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다. 그죠? 자, 새로운 직업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예술가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죠? 뭐, 과학자 보고 일어나는데 예술가 부분 안 되고, 그 다음 젊은 사람의 생각 아니고요, 그죠? 필요성, 즉각적 정보 원천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게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죠. 이거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A와 B에 들어갈 거죠? A와 B. A가 여기 있고, 그죠? B가 여기 있고 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연결산물. 연결산물들은 뭐다? 역접이 핵심이 됐죠. 그죠? 인가 아닌가? 앞뒤 반대인가 아닌가? 그죠? 그다음 뭐다? 예시. 그죠? 예시. 예를 들어서. 그에 대응했어. 그죠? 그 다음 더욱이. 역접 없네. 그죠? 근데 뭐다? 역접이 있네. 그죠? 레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은 나왔고. 그죠? 일단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뭐야
폭발하는 인구 증가는 그저 경제함에 따라서 뭐 야생의 땅에 대한 야생에 대해서 야생 생물들하고 땅에 대해서 아프리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뭐다 야생 동물들과 뭐다 땅과 자원에 대해서 경쟁함에 따라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죠. 수는 사자의 수는 퍼지게 되었고 총 맞아 죽었다. 아 창에 찔 스피드 창에 찔리고 총에 맞고 독주왕을 막았던 그죠. 독에 중독되었던 사자의 수가 많다. 솟구친다. 아, 야생동물이 막 죽어가고 있네요. 그죠? 멸종위기, 이제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하다.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에 처하게 했다. 위험에 처하게 했다. 그 종, 사자가 이래서 멸종에 처하게 되었다. 그죠? 살면서 사자와 사는 것은, 하고 설때어전, 그죠? 뭐, 요, 엔지어 판타, 한 단체가 있는데, 엔지어제. 근데 그게 뭐다? 사자와 함께 살기, 그죠? 북극곰 구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고용했다. 마사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에? 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사이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죠? 자, 보시면. 더욱이면 앞에 나왔던 걸 더 첨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자가 힘들어하고 있다. 더욱이 뭐 더욱이 이게 나오죠.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그죠? 마사이 사람들을 뭐 했다? 고용한 거죠. 그죠? 그 부족은 사용했던 창을 사자에게, 그죠? 사자에게 상을 찌르고 했던 거죠. 의식으로서 그 젊은 마사이만으로 그죠. 마사이 인간 이것을 어른이 되는 모습으로서 사자의 창을 찌르면 만다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을 했던 그 부족은 지금 만다 추적한다 사자를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 한때는 사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마사이족들 이제는 뭐합니까?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한때 지금니까 창으로 사자를 찔러서 그죠. 어른의 상징이 되었던 이 마사이족이 이제는 뭐한다?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죠? 좋네요. 그들은 역시 교육시켰다. 그죠? 마사이의 사회를, 마도 사자의 가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록 각각의 사자는 이제 보고되어졌지만, 그죠? 죽인다고, 가축을, 201년에 290달러의 가축을 죽인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가져온다고, 17,000달러를 관광수익으로. 와, 이렇게 사자가 살아있는 게, 뭐다, 가축패는 290원이지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은 17,000원이다, 그죠? 17,000달러, 그죠? 몇몇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대디하라고. 25년 안에 있다, 그죠? 사자가 없을 것이다, 남아있는. 가장 큰 우로 크게 운영되어지는 이런 공원, 박스를 제외하고는 사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죠? 지금 구하고 있는데 사라지니까 반대죠, 그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순서 문제가 되겠네요. 순서. 기억하니 10대들이 흠흠. 10대들의 스모킹을 그죠? 흡연하는 것을 기억하니 그죠? 10대들이 담배 피는 거죠. 아, 참. 다 나쁜 것 같아요. 10대만 나쁜 게 아니고 담배는 뭐 다 나쁜 거 아니고 10대들이 담배 피면 안 된다. 이 말보다는 그죠? 모두가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것은 그죠? 끝에 와 있다, 그죠? 10대의 강박관념으로서 주요한 건강 특징거리. 이 시대의 주요한 건강, 10대 주요한 관심사인, 그죠? 끝으로 밀려났다, 그죠? 끝으로 밀려났다. 뭐에서? 비만에 의해서, 그죠? 비만. 비만에 의해서 끝으로 밀려. 그러니까 제일 큰 특징은 뭔데? 비만이다. 애들이 비만에만, 살 빼야지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죠? 다음 흡연, 담배 끄고 담배 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조금 밀린한 감이 있대, 그죠? 국가는 뭐 했다? 줄였다, 그죠? 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흡연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줄였네, 그죠? 많은 동안에, 세우는 동안에, 프로그램, 싸우는, 10대의 비만을, 너무 비만에만 신경 써 보니까, 그 금연 프로그램을 줄였네, 그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러나, 건강 메시지는, 그죠? 판명 났다, 좋다고, 얻는 것이, 어른들이 그만두는 것이, 그들은 효과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죠? 유지시키는 것, 10대들을 막는 것에 효과가 되지 않는다. 그죠?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어떤 10대들은, 그죠? 설명할 수도 있다. 그죠? 그들에게 담배는 뭐다? 전달되는 체계다. 그죠? 전달 체계가 아니다. 니코틴에 대한, 그것은 자발적인, 그죠? 전달되어진 체계다. 방향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지점까지 왔다. 그죠? 이런 지점에서 노력을 10대들을 뭐로부터 담배로부터 그죠? 멀리하게 하는 거죠. Keep away from 멀리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집중하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 공공 건강 관리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일단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나쁜 흡연이 얼마나 나쁜지 흡연이 너에게 그들은 말 것이다.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얼마나 담배 피우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안다면 담배를 피지 않을 거라는 거. 그죠? 그렇게 전문가들은 알고 있네요. 그죠? 그것은 의미한다. 아이들은 뭐 착수했다. 흡연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들, 그죠? 인상을 주는 거죠. 그죠?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산만함에 대해서, 반항함에 대해서, 어른에 대한. 10대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폐암에 대해서. 그들은 불멸하다. 그죠? 죽지 않아. 불멸처럼 보인다. 그죠? 그들은 알고 있다. 담배는 위험하다고. 사실, 그들은 과대, 그죠? 평가한다. 가능성. 폐암이 걸릴 가능성을 과대 평가한다. 위험은, 그죠? 부분이다. 담배의 매력을 한 부분이다. 그죠? 담배를 위험하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 뭐, 1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A란 뭐죠? 그러나, 건강 메시지가 판명났다. 좋다고, 그 어른들이, 그죠? 담배 끊는데, 그죠? 끊는 데는 좋은 거라고 된 반면에, 그들은, 그것들은, 그죠? 효과적이지 않다. 10대들을 시작하게, 흡연시키는 데는, 그죠? 건강 메시지, 건강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고, 담배 끊어야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를 시작하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그죠? 건강 메시지가 어른들한테는 담배 끊는 데는 좋다. 그죠? 그런 반면에, 10대들한테는 뭐 한다. 시작하는 데는, 시작하는 막지를 못했다. 그죠? 어떤 10대들은 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담배는 뭐다? 전달하는, 그죠? 전달하는 한 책이다, 그죠? 이 담배는 니코틴의 전달 체계가 아니라 그것은 뭐다? 전달 체계다. 반항심의 전달 체계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거는 반항심. 그니까 뭐다? 건강 메시지가 뭐 댓글 달 걸. 지금까지 노력, 막으려는 10대들을 담배로부터 멀리 하고 있다는 노력은 집중했다. 건강 메시지에. 공공 건강 관리들은 확고하게 믿었다. 일단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나쁜지, 흡연이. 그죠? 그거들은 이거 뭐 건강 메시지잖아. 근데 이 건강 메시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다? 딴 걸 모르겠고, B와 A가 정해진 거네요. 그죠? B단으로 올 것이다. A가 올 것은 정해졌네요. 그죠? 그럼 A가 B보다 먼저 오는 거. 답을 못 고르겠으면, 그죠? 아닌 것 중에 A가 B가 먼저 온 거 틀렸네요. 그죠? B 다음에 A. B 다음에 A. B 다음에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먼저 뭐 찾는다? C의 위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은 의미한다. 10대들은 뭐 한다? 시작한다. 흡연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반항심. 그죠? 뭐, 어른에 대한 산만함과 반항심. 이런 것들, 그죠? 무모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다? 여기 바로 뭐다? 그들이, 이거죠. 요구의 전달 체계라는 담배가, 이거 A 뒤에 먹어야 된다? C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A 뒤에. 거기에 대한 체계니까. 답은 2번.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다, 그죠? 다 나쁘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죠? 건강 메시지, 반항심, 또 반항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답은 BAC,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문장 삽입. 똑같은 깊이의 물 속에서, 그러나, 그죠? 똑같은 깊이의 물 속에서. 당신의, 그죠? 정맥은 말 것이다, 그죠? 붕괴될 것이다. 터진다. 터져버린다, 그죠? 터지게 될 것이다, 그죠? 당신의 피는 터지게 될 것이다. 혈관은 터져버린다, 그죠? 그리고 당신의 폐는 맞아 줄어든다, 그죠? 크기로. 사이다 캔, 소다 캔이니까 막 사이다 캔 같은 거죠. 그 정도 크기로 보다 뭐가 폐가 줄어들게 된다, 그죠? 우리의 다이빙의 공간은 이 지구에서 뭐한다 매우 제한되어 있다. 뭐란 점에서 우리는 그죠 포기해야 된다. 방대한 수중 세계를
그죠? 포기하는 점에서 땅의 기초이든 종으로서, 그죠?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는 거죠. 너무 깊이 뭐 너무 깊이 못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 뭐 단순하지 않다, 그죠?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물에서 호흡할 수 없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not simply that이 아니라 but이겠죠. 이것이 아니라 이거, 그죠? 우리는 뭐하다? 견딜 수가 없다. 무엇을? 압력을, 그죠? 그 압력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물은 뭐다? 약 1300배 더 무겁다. 공기보다. 압력은 상승한다. 급격하게. 네가 하강함에 따라서 압력, 그 압력을 우리가 뭐한다? 못 견디다. 이거냐? 호흡 못하는 거다. 그죠? 땅에서 만약 네가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5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가면 가능성, 압력의 변화는, 그죠? 아주 작다. 그죠? 압력의 변화는 작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뭐한다? 자발적으로 다이브한다. 그런 깊이까지. 그러면 이런 그런 깊이가 such depths가 나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 말이 나왔죠. 그죠? 500피트까지. 그죠? 500피트가 뭡니까? 여기 나왔죠. 그런, 그죠? 그러나 똑같은 깊이까지, 이 수준까지 가면에서는 너의 정맥은 뭐한다? 붕괴할 것이고, 너의 폐는 뭐한다? 소각행처럼, 그죠? 뭐한다? 줄어들게 된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또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깊이였습니까? 아, 이 깊이가 되겠죠. Such depths. 똑같은 깊이. 되니까 답은 뭐겠습니다? 답은, 그죠? 답 구하기는 그렇지 않다. 그죠? 지시해주는 말을 따라가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겠죠. 그죠? 호흡 장비 없이, 뭘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스포츠, 알려져 있는 자유 다이빙이라고. 모든, 그들에게, 그죠? 모든, 그들에게 그러한 경험은, 그죠? 가지는, 그들의 내 신체 내부 기관이 미친 듯이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생각해요.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도달하는 것, 그런 깊이 도달하는 것은, 그러나 다이버들은 뭐한다? 끌려 내려간다. 뭐에서? 그래서 추위에 의해서 끌려 내려간다.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추위에서 끌려 내려가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빈칸이다. 그죠? 빈칸. 10번 문제는 빈칸.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빈칸부터 보면 빈칸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일상적인 용어에서 그것은 경우다. 빈칸의 경우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논리는 가지고 있다. 확장되어진, 잘 정리되어진 집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된 집합을 가지고, 그 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죠? 많은 것들은, 그죠? 너무 쉽다 말하기에는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기에, 그죠? 의도하지 않고 위반하기 말하기 너무 쉬운 그러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잘 정리되어진 그런 집합으로 되어 있다, 그죠? 뭐가 논리가? 너의 턱을 뭐다 들어 올려라, 그죠? 불러라 스페이드를 스페드, 스페드를 스페드라고 불러라, 그죠? 스페드를 스페드라고 불러라. 뭐 삽을 삽으로 불러라 막 이런 말인데, 그죠? 두어라 카트를 앞에, 말 앞에. 이거는 뭡니까? 순서 맞추란 말입니다. 그죠? 뭐 말을 카트, 그러니까 이게 말이고 마차잖아요. 마차를 말 앞에 두지 마라. 순서를 잘 맞춰라는 말이죠. 그죠? 일석이조죠. 돌아나 가지고 뭐다? 새를 두 마리 죽이는 거. 그죠? 자, 뭐가만 논리라는 것은 집합입니다. 규칙의 집합이다. 유용한 합리적 유용성이라는 거죠. 만약 네가 사용한다면 정확한 논리를, 그리고 유용한 가정을, 그러면 너는 뭐 한다? 도달하게 된다. 정확한 결론에. 아마도 가장 단순한 규칙, 논리의 규칙은 뭐다? 이송시키는 것이다. 전달, 이동하는 것일 것이다. 그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다.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유럽인이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은 뭐다? 유럽인이다. 그죠? 뭐 3단 논법이네. 그죠? 고려해라 아래의 예를, 그려라 유용하지 않는 결론을, 뭐로부터? 연관성을 통해서 두 개의 것, 사람들, 성공한,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뭔다? 값비싼 자동차를.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 되는,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는 것이다.
값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아니죠, 그죠? 이렇게 논리를 놓으면 안 되죠. 성공한 사람이 값비싼 차를 모는 건데, 그죠? 값비싼 차를 산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죠? 어. 이런 종류의 정확하지 않은 논리는, 그죠? 기술적으로, 포스트 혹 에로, 그죠? 에로그라고, 프로피시라고 합니다, 그죠? 요렇게 부른대, 그죠? 그건 뭔데, 이게? 그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죠? 이것 뒤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순서를 제대로 맞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성공했다, 뭐 되는 겁니까? 자, 뭐, 차, 뭔 차, 값비싼 차가 뭐였을까요? 람보르기니, 그죠? 람보르기니, 이랬죠. 성공한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몬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도, 이 람보르기니가 뭐가 됐다, 뭐, 수리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수리공이 부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은, 람보르기니, 뭐, 주차장의 용원이, 그죠? 지가 한번 테스트 한다고 몰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다. 비슷안 해가지고, 람보르기니 몬다고 성공한 건 아니죠, 그죠? 포스트 헉, 엘코, 프로핏 헉인데, 이건 맞히는데, 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후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죠? 순서를 맞췄다, 뭐다? 3번에 순서가 아닌 거야. 모든 일반적인 용어에서, 그것은 뭐다? 순서를 맞추라는 게 아니다, 그죠? 말을 맞춰 앞에 두지 마라, 그죠? 두는 것이다. 순서에 맞지 않느냐, 이게. 논리라는 것은 확장되어지만 잘 정의되어진 규칙과 가드라인의 집합인데, 많은 것들은 뭐다? 너무 쉽다. 우리가 어두워하지 않고 무시해, 그죠? 이렇게 논리적 오류에, 순서에 의해서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죠?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역시 틀렸던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 좀 있는데, 틀렸던 문제네, 그죠?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역시,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